내가 꿈을 꾸고 있었나? 갑자기 내가 다른 행성에 오지 않았나? 수백 번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했지만 5시간 만에 나타난 정말 너무나 다른 풍경,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빙조 시추를 하는 그 자문을 맡고 있는데 우리 장보 기지에서 남극점까지 가는 진출하는 K루트 연구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남극에 다녀왔습니다. 두꺼운 빙하 밑에 있는 물로 되어 있는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빙조호, 얼음 밑에 있는 호수. 일단 굉장히 두꺼운 얼음은 햇볕 투과가 안 됩니다. 그 과거에 그 빙하가 있었던 기간만큼 그것이 외부와 고립이 되어 있던 환경이고 영양물질도 공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또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바로 우리 지구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이 굉장히 큰 경쟁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와 장비들이 갈 수 있는 튼튼한 길, 크레바스가 비교적 적고 다음번에 가더라도 크레바스 표시해 놓은 데를 조금만 더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루트를 개척하고 있고요. 탐사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전진하게 되는데 탐사는 일단 기계가 먼저 가는 거죠. 인공위성, 그 다음에 헬기, 그 다음에 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저 들이 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눈 밑에 묻혀 있는 크레바스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투과할 수 있는 레이더로 먼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위험한 데는 다시 정밀 조사를 하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건 극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해나갑니다. 빙하가 바다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뚝 떨어져 나와서 고립이 되어 있는 그 빙산의 일부를 보면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 다음에 그 수없이 이 바닷가 쪽에 있는 많이 크레바스가 막 있으면서 빙하가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 지구온난화가 현실이고 남극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곳이 또 남극이기도 합니다.